TV 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두 명의 인사를 통해서 야당과의 전선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뒤 임명장을 받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특보는 모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비판해온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이 MB정부 방송 탄압의 상징이라고 주장해온 이 특보의 지명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어제 이례적으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 더 나아가 영장 청구까지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도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신 다음 이 같은 8월 전국의 암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UN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회시기 바랍니다. 자유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의 UN 깃발 아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등을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부산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유엔군 참전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이 부산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유엔 참전국 이 정부 대표단과 함께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부산 유엔 기념공원은요, 이 유엔군 소속으로 싸운 국공 장병 이 36명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이 전몰 장병 2,320명의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이곳을 찾아서 참배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 문양이 장식된 위령탑에 직접 예를 갖춰 헌화와 묵념을 했고 방명록에는 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썼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후에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의장병의 호위를 받아 입장하는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무대에서 직접 영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를 본인의 옆자리로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한 명씩 무대를 입장할 때마다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축사를 통해서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어제 세계 각국 정부도요 기념 메시지를 보내왔죠. 예, 먼저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정전협정회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간 26일 포고문을 통해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 동맹이 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에 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를 함께 방문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동맹이 국경을 공유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안보,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탄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유엔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함께 비핵화를 향한 대화 재개로 촉구를 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유흥식 추기경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의 예언자가 되도록 모든 한국인을 격려한다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산의 민생 현장도 살폈습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직접 수산물을 사고 즉석 먹방까지 시연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그런 행보로 보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서 시장 상인들을 격려를 하고 관계자들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은 편한 셔츠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고요.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면서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활선어 판매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게 있냐, 그리고 여름 비수기라서 손님이 줄어든 건 아닌가, 이런 걸 물으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논란의 영향을 받은 시장 상황을 직접 챙겼고요. 그러던 중에 한 횟집에서는 이 상인이 뜰채로 건져올린 붕장어를 직접 잡아보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네, 윤 대통령은 이 시장에서 넙치와 붕장어, 해삼, 가리비, 전복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만찬가리도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붕장어 비빔밥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시장 관계자가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고 하소연하자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답변과 함께 오늘 이 자갈치 시장 음식 좀 홍보해야겠다면서 붕장어 회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서 즉석 먹방을 선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정전협정일을 전승절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부르고 있는 북한에서는요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밤 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전승전 70주년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어제 열병식에서는 김 위원장의 별도 발언은 없었고 강순남 국방상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신무기를 선보일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뭐 새로운 게 좀 나왔습니까? 어젯밤 진행된 북한의 열병식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새로 개발한 걸로 보이는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시작에 앞서서 이 신형 무인기들의 시위 비행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 생산돼서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 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 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ICBM 중 가장 커서 일명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등을 열병식에 등장을 시켰지만 무인기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기를 선보이진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등장시킨 신형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는요. 어제 전해드렸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미리 선보였던 겁니다. 미국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상당히 외관이 유사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외형상으로는 정말 어떤 게 어느 나라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미군 무기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회색 무인기는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와 색깔과 모양,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공군이 운용하는 글로벌 호크가 동체 옆부분에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이 북한 무인기에도 비슷한 자리에 유사한 필체로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인기 핵심은 내부 성능인 만큼 외형을 복사한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게 혹시 해킹을 해서 북한이 이제 해커가 강하니까 해킹해서 어떤 설계도 같은 걸 훔쳐내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부 장관한테 이 전시회를 통해서 신형 무기를 소개했다. 이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걸 두고서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 무기 세일즈 외교를 좀 강하게 했죠. 그걸 흉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전문가들은요. 김 위원장이 이 러시아 대표단에게 저런 이제 신형 무기를 소개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서 러시아 장관의 방문 목적이 북한이 결국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타진하기 위함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신형 무기를 소개하는 모습이 소개하는 그 김 위원장의 모습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세일즈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김 위원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제 그 조선중앙TV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었습니다. 어제 북한의 열병식에서는요, 이 미국이 최근에 이 한반도의 전략핵 잠수함 이걸 전개하는 걸 비난하는 메시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연설에 나선 강순남 국방상이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면서 분명히 저들의 운명을 끝장낼 자멸적인 최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혁명 무력은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침해하려 드는 행위를 추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력 대응을 더 공세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메시지는 중러 대표단 앞에서 한미를 향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면서도 이 김 위원장이 아닌 하급자를 연설자로 내세움으로써 나름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그 야당이 반대해온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야당 당연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사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영호 장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7월 25일에 윤 대통령이 청문 결과 보고서를 요청을 하면서 7월 27일까지 기한을 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당연히 청문 경과 보고서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그 통일부는 변화해야 된다.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통일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통일부 변화의 적임자가 김영호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국무위원회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똑같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잘 이렇게 여야 간에 합치가 되는 게 더 좋은 모습이었겠지만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방통위원이 5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5명이 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하고 위원 한 명 해가지고 2명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방통위원회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뭐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임자가 이동관 위원장이라고 대통령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김명호 통일부 장관 매우 일단 전 두 분 다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위 관리직이라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을 한다는 것은 그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에 뭐 책을 썼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니면 행적이라든지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내정자 이제 지금 이제 장관이 돼버렸었죠. 그런데 뭐 시진핑을 제거한다든지 정말 너무 허황된 내용들을 과거에 많이 발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냥 맞춰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 이분의 그러면 저희 안에는 내면 안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저는 인사였는데 저는 참 부적절하지만은 사실 좀 본인이 말한 대로 앞으로는 좀 전향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기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폭 문제라든지 그럼 최근에 뭐 기사 터진 것도 또 이동관 배우자와도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든 게 어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밝혀지겠지만 뭐 지금 봐서는 또 임명을 강행하신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그럼 과거 같은 행적을 또다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려스럽지만은 다시는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 소환 조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에 나온 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백현동 의혹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 정진상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서 이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어 검찰 측은 어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자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시다시피 이 백현동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결정권의 최종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은 또 이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 최근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을 김영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앞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려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결국 어제 검찰의 이 비공개 발표는요, 이 백현동 수사의 종착점이 이재명 대표다. 이 점을 검찰이 사실상 공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바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이후에 알려진 상황들도 전해주시죠. 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와 재판 등에서 이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몇 차례 만났고 김 전 부원장도 대북송금 정황을 알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 대체로 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어제 검찰청에 들어서면서도 기자들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의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김성태 전 회장과 한 차례 만난 게 전부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뭐 쌍방울 관련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고 네.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그 방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진술 그리고 특히 이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법정 증언 내용과도 완전히 엇갈리는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때문인지 어제 조사를 받기 위해 역시 검찰에 나와 있던 김성태 전 회장은 김용 전 부원장과의 대질 신문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이를 극구 거부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당시 경기지사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제 법사위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기도 부지사가 깡패시켜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일부 유죄 판결까지 나기까지 했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입니다.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아주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 번복 등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향해서 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의식해서 아주 강하게 방어막을 펼치고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었다고 적시를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특가법, 그러니까 특정범죄가중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더 가벼운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대표는 이건 마치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꼴이라면서 이상한 검찰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또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의 같은 경우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가 모두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방북비로 이 300만 달러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쓴 글의 그 내용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약점을 잡고서 죄를 감경시켜주는 걸 일종의 협상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설 이걸 강조하면서 이 대표를 또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비판한 뒤에 이 대표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찾아가서 연좌 시위를 벌이고 이른바 개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에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고 있다며 참으로 너절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를 등에업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는 등 회유와 공작 정황이 차고 넘친다고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감옥 밖에 있는 이전 부지사의 아내를 회유하고 압박하는 최후의 전술을 선택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통상 조폭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아 협박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만약 이런 회유와 협박 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저희 TV조선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난 이 대표의 최측근이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파악됐다. 이런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최고 의원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저희 TV조선이 보도한 건 이전 부지사 측이라고 했는데 정작 박최고 의원은 이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최근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은 이호일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전 부지사의 대학 동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고요. 이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이전 부지사를 한 번도 만나거나 면회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이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얼굴도 모른다,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나온 박 최고위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뭐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 예, 변호인들도 그 건 관련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면회를 네. 시도한 적도 없다. 전혀. 예. 왜 그런 얘기가 나는지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하고 최소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또 파악이 됐습니다. 역시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네,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인 이호일 위원장 그 직무대행을 만난 뒤에 이 이전 부지사의 아내 A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이전 부지사의 아내 A씨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탄원서를 낸 바 있었죠. 그 아내 A씨는 남편인 이전 그 부지사의 변호인단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가 지난 25일 재판에서 이에 반대하는 이전 부지사와 충돌하는 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재판 다음 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의 변호인단을 해임하려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전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되고 있다면서 남편이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앞서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A씨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신문에 제2의 유동근이 드디어 뭐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막 다다다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재명 방법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데서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그리고 재판을 둘러싸고서 정말 이례적인 일 또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연루 가능성을 털어놓기 시작을 하자 민주당이 이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전 부지사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의 아내는 재판까지 파행시키면서 역대급 선당 후사 정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방청 속에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깽판 쳐서 파행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들었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본인의 목소리가 지금 막혔어요. 배우자가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정도의 역대급 선당우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나 싶어요. 남편이 지금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나와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대표에게 저 패를 끼쳐서는 안 되고 대단한 선당우사예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해 이재명 대표 연루 가능성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도 포함돼 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기존과 다른 진술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법정에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요즘은 이제 검찰에서 진술했다 해도 법정에서 직접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법정에서 얘기한 건 없어요. 본인의 입으로 부인, 아들, 보좌관, 뭐 주변 사람들 계속 뭐 소환하고 수사하고 뭐 기소할 수 있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뭐 그래서 어쨌든 검찰의 약간 회유와 협박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재판에서 정말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보기 드문 장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있죠. 지금 저희 기자들이 보도해드린 그런 내용 중에서는요. 김용 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그 대면 진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데려다 앞에 놓고 그 진술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청작 그것을 부인했다니까 이게 대체 무슨 연유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 그다음에 구속영장 가능성을 아주 공개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설주한 변호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질조사 같은 경우는 서로의 진술이 달랐을 때 보통 실행을 하고 그것도 이제 동의하에 일단은 하게 됩니다. 뭐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 사전에 대면 조사를 하겠냐고 물어봤을 텐데 뭐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본인이 일단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질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어쨌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 불러놓고 직접 그 진술을 갖다 탄핵시키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긴 한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저 봅니다. 그 참고인의 진술 조사가 뭐 나중에 증거로서 채택이 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나가서 법정에서 또 진술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뭐 대면 진술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을 수도 있다. 지금 피의자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대면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고려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장 청구와 이 대표 소환 조사는 당연히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만약 있게 된다면 그 법정 진술 이후에 아마 그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백현동과 같이 묶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쌍방울권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만약에 그 검찰에서도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로서는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는 뭐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경기도의 공식적 넘버2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방북 추진에 정진상의 요구가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그때가 하노이 노딜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재명 지사의 방북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정진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고요. 이런 이야기에다가 김성태 진술하고 국정원 문건들이 다 일치가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가 김용의 이야기일 텐데 김용이 지금 대질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말을 인정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아닌가.
백현동 관련해가지고는요. 2015년 1월 달에 시행사가 김인섭을 영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에 2월 달에 시행사가 식품연구원 부지를 2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다음에 4월부터 성남시 도시주택국에서 용도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보고서에 이재명 그 시장하고 정진상 실장이 같이 사인을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9월 7일에 이른바 그 4단계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결과로 용적률이 50%에서 500%로 10배가 뛴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16년 1월에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100%에서 10%로 대폭 축소가 되는데 여기에도 이재명과 정진상이 결재를 해요. 결국은 정진상은 이 백현동 관련해서 결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정진상까지 조사가 됐으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할 거고 그다음에 이 정도 혐의면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법무부가요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의 업무 추진비 영수증에 대해 야당이 불법성을 주장하자 조목조목 반복했는데 한 장관이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한 걸 겨냥해서 이 김어준 씨가 헛소리라고 비난하자 법무부가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겁니다. 법사위 상황과 김어준 씨 주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받은 자료 중에 영수증의 경우에는 한 61% 정도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돼서 왔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에 있는 한우집을 자주 가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이 업추비를 쓰려면은 그 증빙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은 잉크가 휘발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필해서 제출하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초구에서는 50m 떨어진 접경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된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헛소리죠. 열이나 빛에 약한 건 맞아요.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그것만 날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출된 거는 감열지라서 휘발된 게 아니라 왜냐면 다른 글씨 보이거든요.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거예요. 국회에 나와서 일국의 장관이 대도 않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좋겠어요. 그렇게만 해도 어디 가서 조사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끌려갑니다. 네,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 이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를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은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 식당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도 김어준 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 휘발됐다라고 답변을 한 것처럼 왜곡해서 거짓 주장을 했다 반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한동훈 장관은 일부 영수증 내용이 흐려져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해명을 한 건데요. 김어준 씨는 이 법무부가 일부러 가리고 공개한 부분, 그걸 지적을 해서 한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한 거니까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김어준 씨가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고서 한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랐다가 지금 법무부한테 역공의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 뉴스타파와 함께 이 검찰 상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음식점 상호나 카드 사용 시간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라 이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면서 법무부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에서요. 이 한동훈 장관 역시 과거 김어준 씨를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해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를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강한 입장을 내비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도 물러서지 않고 당시 라디오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민간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만 그 문제 그러니까 심각성을 덜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현역 의원인데 네. 네.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의원을 해버리면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으로 거기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현직 의원한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를 감싸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요. 김어준 씨는 언론인으로 봐야 하니까 법무부가 김 씨를 고발하는 건 언론 탄압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언론인들이 여러 각도, 여러 방향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이정부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막 화를 낸다라면서 법무부를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김어준 씨를 언론인이라고 부르면 참 곤란하다라고 반박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언론인들이 여러 각도로 또 여러 방향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상하게 이정부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들어오면 막 화를 내고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딴 건 몰라도 근데 김어준 씨를 언론이라고 예. 부르면 참 곤란하죠. 이게 예. 또 사고 친 거잖아요.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 이거는 그래서 상습법이잖아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단 말이죠. 진중권 교수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습범이라는 표현 진중권 교수가 썼는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요. 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돼서 논란에 휩싸인 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김 씨는 이미 그 10여 년 전부터 대선 부정선거설, 뭐 세월호 고의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과 같은 그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 보수 진영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즉 배우설까지 제기를 해서 물의를 빚었는데요. 최근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 서초구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음모론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최근 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먼저 김 씨의 문제된 발언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록에서 채널A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라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녹취가 있고 녹취록도 존재합니다. 공정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도 줬다고 하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안 그러면 가족도 다친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걸로 만들어내서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욕망이 먼저 있으니까 채널 A 기자 잘못은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앞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김어준 씨가 방송을 통해 듣고 오신 거 외에 10차례에 걸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지난해 2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씨는 사실을 왜곡해서 이전 기자가 검사와 공모하고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했다고 판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김 씨가 방송에서 한 발언을 미뤄볼 때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김 씨가 이동재 전 기자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김 씨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관련 내용, 물론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을 왜곡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 김 씨는 공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주관적 논평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김 씨 발언이 이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김 씨의 의견 또는 추상적 가치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법사위 그 발언을 겨냥해서 김어준 씨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또 이게 과연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건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명예훼손이 될 텐데요. 명예훼손도 그냥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텐데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형법과는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건데 당연히 이용을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형량이 아주 가중돼가지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 뭐 박주민 의원이 언론의 자유 운운했는데 사실은 언론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이냐면은 명예훼손이거든요.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요건들은 이미 다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 영수증 뭐 날라간지 여부 그것만 이제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형사로 끝나지가 않아요. 민사 소송도 아마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김어준 씨가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고 서로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전부 다 된 것 같이 얘기를 서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법무부에서 저도 판결문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더니 판결문에서도 상호라든지 결제 시각 공개는 이루어져도 어떤 사적인 침해가 아니다라고 저는 돼 있더라고요 판결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조금 그 오해를 한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수사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재판까지 가서 과연 이게 유죄 받을 수 있을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민사소송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민사소송도 과연 이 부분에 손해배상이 인정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여야 의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관보를 통해서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가 공보를 통해 공개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 공개 목록에 따르면요.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현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액서인 8억 3천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 21대 의원 임기 개시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21개 종류의 코인 1억 5천만 원가량을 보유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임기 3년 동안 코인 종류는 4배 증가한 87종으로 또 액수는 7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심사자문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 이걸 권고한 상태죠. 그런데 어제 김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재차 불만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윤리자문위는 가상화폐 거래가 다수 있었다는 점과 이 소명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태도 등을 이유로 제명을 공고를 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결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중대한 불법 회의가 아닌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은 징계의 상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과거 발언과 유재풍 심사자문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좌 이체, 뭐 거래, 지갑, 주소 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렇게 제출해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를 내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국회 윤리특위가 그 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아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 소개해 주시죠. 네, 윤리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김 의원의 징계안은 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향후 김 의원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윤리특위는 당초 자문위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서 자문위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검토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희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그 자료를 우리가 직접 다시 한번 특위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가지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이번에 제명 그 건의가 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게 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소위에 출석할 겁니다. 김남국 의원 문제를 다룰 이 윤리특위 1소위는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안건을 다룹니다. 또 2소위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루는데요. 1소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2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이양수 수석부대표의 경우 앞서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의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해서 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1소위에 회부될 경우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당 측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그런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 김 의원 징계안이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또 제19 감싸기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가장 무섭다면서 원칙적으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다음으로 코인을 많이 보유한 의원,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이 국회를 통한 거래 내역 공개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어제 언론에 별도로 그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 윤리자문위에 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의 명단이 언론에 유출이 되니까 자문위가 직무윤리를 어겼다면서 스스로 내역을 밝힌 겁니다. 김홍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김 의원은 이 7,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만 3천만 원 상당의 그 엔터버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13,000원의 엔터버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신의 거래 내역과 함께 거래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검증된 이 정상적인 거래소를 통했고 이 가상자산과 무관한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자신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규제 성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또 가상자산 이 투자로 수익을 얻지도 못했다. 소위 잡코인에 투자하고 큰 손해만 봤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 상임위중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예약 거래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이 모든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강제적으로 일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이 스스로 밝힌 투자 이유 그리고 투자액의 출처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코인 투자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이 17억 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올해 2월에 1억 1천만 원어치 코인을 매입해서 현재 가치로 약 9천만 원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1억여 원의 코인 매입 자금 출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 구금에 따른 국가 배상금에서 충당됐다. 이게 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이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회 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화의 상징인 아버지의 형사보상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한 건 도덕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76년 유신 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천일 넘게 구금되고 받은 형사보상금입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아버지의 형사보상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는 건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김홍걸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오늘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거래 내역 등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진 신관 11명의 의원 가운데서요. 이 자체적으로 거래 내용을 공개한 김홍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 7명은 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 가상자산 관련 자진 신고를 한 11명의 의원 가운데 김남국, 권영세 의원 등 7명은 거래 내역이 아닌 보유 내용만 공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김정재 의원은 소유 현황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없음으로 표시돼 있는데요. 신고 기준일인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이 코인을 처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의 보유 내역을 잠시 언급해드리면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92만여 원, 무소속 황보승 의원은 110여만 원,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임기 개시일 당시에는 2천여만 원의 코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3만 원 미만의 금액만 남기고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 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은 올해 8월 말일 기준 10만 원이 안 된 는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앞서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신관 의원들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여야는 모두 자기 당 소속 의원 중 이해충돌이 있는 의원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은 없다.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요, 이 같은 여야의 입장과 달리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한 원내대표한테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5명의 의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의 이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용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 중 100회 이상 1천만 원 이상 누적 거래한 의원들은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리자문위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100회 이상, 1천만 원 이상 누적 거래한 5명 중 현재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은 없었다. 하지만 거래했던 이 코인 성격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상임위에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는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문제야 뭐 저희가 여러 번 다뤘었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정치권에서 이 눈길을 끌고 또 주목받는 의원이 바로 김홍걸 의원입니다. 아, 탈당을 했다가 민주당이 얼마 전에 그 복당을 했는데 아버지인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그 형사보상금으로 코인 투자액을 충당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동교동 그 자택이 있습니다. 그 자택에 상속세를 메우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 지금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밝혀서 이게 과연 더 이상 옳은 것이냐 이런 지금 논란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중앙당사에 가면 그 계단에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많은 민주당원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데 아 민주당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러한 그것도 뭐 다른 출처를 차라리 말씀하셨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홍걸 의원이 제가 알기로 또 상당히 뭐 집이 세 채 정도 되시고 강남에요. 강남에도 네. 있고 그러신데 굳이 여기서 그 아버지 오히려 그 참 저는 재단이라든지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내놔야 될 돈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을 그 코인 투자를 위해 썼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아버님에 대한 명예를 또 스스로 아들이 그걸 망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뭐 돈에 꼬리표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돈이 다 똑같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들이 첫 월급 받았다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면 그 용돈 아예 잘 받았다고 해서 막 써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형사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그런 돈이란 말이죠. 그런 돈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가 투기하는 식으로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홍걸 의원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밝힌 재산만 67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시가로 부동산을 시가로 계산하면 100억도 넘는다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어쨌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그 100억 원 이 부분이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얼굴 드러낸 살인범 조선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사건 일주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이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조선은요, 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취재진 앞에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다면서 이 범행을 사실상 자신의 처지 탓으로 돌렸던 그 지난 영장 심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짧게 남겼는데요. 검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조선의 모습 보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웃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범행에 참관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까?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두 가지 혐의를 더 적용했습니다. 범행 당일 마트에서 흉기 두 개를 훔치고 인천 집에서 신림역까지 이동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약 4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서 절도와 사기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사건 일주일 만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죠. 네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보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사 4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은 조선의 계획 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 것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조선이 지난달 포털 사이트에 홍콩 묻지마 살인이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했던 기록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범행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자택 데스크 PC를 부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 범행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조선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지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7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범행 사흘 전 누구 해치고 싶다. 저 1, 2년간 못 볼 것 같다. 교도소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전 만남에서도 법이 없었으면 사람을 많이 해쳤을 것 같다는 등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조선의 계획 범행 여부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요. 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이 잇따라 벌어져서 지금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요, 경찰에 예고까지 한 다음에 둔기 난동을 벌이는 그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난 25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먼저 신고 전화 속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긴급 신고 111입니다. 여보세요?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데. 나 지금 X도 들고 있는데. 이 전화를 건 50대 남성 A씨는요. 이렇게 범죄 예고를 하는 듯한 그런 셀프 신고를 한 직후에 실제로 울산의 한 차량 정비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둔기를 가져와서 이 출입 통제기를 부수고 사무실 유리문까지 박살을 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화면 보면은요,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정비소 안에는 직원과 손님들이 있었는데요. 난동이 벌어지자 당연히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 전화를 받고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코드 자료를 발령했고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직원들과 대치 중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고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교사 신고 후폭풍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천만 영화 이 신과 함께 원작 웹툰 작가죠. 이 주호민 씨가요. 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6일인데 이 한 언론이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기 등을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이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웹툰 작가가 이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이 이어진 건데 이렇게 비판이 커지니까 주호민 씨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부터 아이가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을 했고 아이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녹음기를 넣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주호민 씨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와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면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사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주호민 씨의 입장이 나오자 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경위서가 온라인에 공개가 됐는데요. 경위서 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은 주호민 씨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 행동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호민 씨도 학부모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 씨가 문제 삼은 녹취의 말은 특수교사가 주 씨 아들에게 받아쓰기 문장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 돌발 행동을 엮어서 설명하던 과정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특수교사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거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면서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측의 주장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같은 반 학부모들이 이 문제의 특수교사를 위해서 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은요. 이 신고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입니다. 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들은 주호민 씨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 해당 교수의 직무 정지로 고충이 크다고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주호민 씨가 출연한 출연방송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내일 편성된 라디오 고정방송이 취소됐고요. 이미 녹화를 마친 프로그램들도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입장문을 낸 주호민 씨 그리고 특수교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를 통해 양측 입장이 다른 것이 확인된 만큼 법정에서 이 학대 사건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폭풍 성장 중입니다입니다. 정말 동물계의 아이돌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쌍둥이 판다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 쌍둥이 판다들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생후 10일 차를 넘으면서 좀 흐릿하게 남아 판다 특유의 검은 무늬들이 이 등과 또 눈 등에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제 20일 차가 되니까 검은 무늬도 좀 더 선명해지고 또 하얀 솜털까지 보송보송 자라나서 한층 더 귀여운 미모를 뽐냈는데요. 이 쌍둥이 꼬무니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가 많이 엄마한테 많이 먹고 영상으로만 보셔도 한 주 전보다 부쩍 커졌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생후 20일 기준 첫째 판다의 몸무게가 610g, 둘째는 634g이라고 합니다. 출생 당시 두 판다가 각각 180, 140g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폭풍 성장을 했는데요. 이런 폭풍 성장의 배경, 엄마 아이바오에게서 짠 모유 그리고 분유를 섞어 먹이면서 영양소를 섬세하게 챙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판다들 어떻게 크고 있나, 이 근황 영상이 언제나 올라올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분들 많다고 하죠.
네, 실제로 쌍둥이 자매들과 푸바오 등이 판다 가족을 향한 인기에 힘입어서 동물원 측 공식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푸바오가 사육사 옆에 앉아서 마치 사람처럼 팔짱을 끼는 영상 조회수 1,900만 회를 넘었고 사육사 다리에 매달린 푸바오를 찍은 영상도 조회수 1,5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일반 기업에서는 이례적인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푸바오의 영상 조회수가 높은 거 결국 이제 내년에 중국으로 이제 송환이 되는데 이걸 앞두고서 아쉬워하는 팬들의 마음이 반영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나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최근에 이제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제 송환이 될 경우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 유력한 신랑 후보가 공개가 됐다고 해요. 네, 바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위안멍입니다. 이 프랑스 영부인인 브릿지 그 마크롱 여사를 데모로 두고 또 프랑스에서는 어린 왕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안멍은 지난 23일 중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푸바오 신랑 후보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위안멍의 어릴 때 사진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멍의 어린 시절은 푸바오와 다르게 보시면 좀 이렇게 곱슬털을 가진 모습인데요. 여기는 사연이 있다고 하죠. 이 위안멍의 엄마가 육아에 익숙치 않아서 털을 반대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푸슬푸슬한 곱슬털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궁금해지는 거는요. 왜 위안멍이 푸바오의 유력한 신랑감이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판다가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2,400여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육 중인 모든 판다는 혈통과 번식 실적 기록을 토대로 계획적인 짝짓기가 이뤄지는데요. 판다 번식의 가장 중요한 건 근친교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푸바오의 경우 아빠 러바오의 외할아버지인 판판이 번식에 이용당했던 과거가 있어서 수많은 후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은 판다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나마 푸바오와 피가 섞이지 않으면서 또래라고 할 수 있는 위안멍이 유력한 신랑 후보로 꼽히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